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을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뭘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임하였나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일체의 십일조를 다 드리고 난 다음 소돔과 고모라 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이 위대한 신앙의 신원을 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을 맺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꼭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셔야 돼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튼튼히 가져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구속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그 터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도 매달 초에 첫 주에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몸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범한 죄악과 저주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립니다.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수단으로 모은 재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이 소돔 왕이 와가지고서 사람만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물건은 다 너희가 가져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해서 말하기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케 하였다 할까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지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시 말하면 뇌물을 먹는다,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해서 남을 등쳐서 이런 재물들 가지고서 내가 지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수 있지만, 옛날에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꿈과 환상은 성령의 은혜라고 한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적의 칼이나 화살을 막는 것이 방패고,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내가 직접 너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세계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고 내가 당당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튼튼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스럽고 격변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도 시시각각으로 격변합니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공포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는 그 바탕이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있지 않냐고 흔들릴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두 다리를 뻗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히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편안히 일어나고 또 편안히 직장에 일어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낯선 곳에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동네에 가서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서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이 어디 가도 내 집과 같아요. 어느 하늘 아래 가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아래고 어느 땅 위에 가도 내 아버지 땅 위에 가 있으니 내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나로서는 마음에 평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있고 부자인데 아버지 덕을 못 보는 자식은 그 못난 자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주 힘이 있고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아버지 덕을 못 보는 자식이 그 뭐 좀 병신이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님이 뭐 정치적인 권세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 유익을 못 봤지. 우리 아버지가 아주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았으면 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마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서 그 이익을 내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상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도 그보다 더 가까운 천상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부모에게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는 육신이나 혈통으로 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여러분은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친자식인데 왜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주요 두려운 상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야 우리 친아버지인데요.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요. 왜 이 아버지도 못 믿고 빌빌 겉에서 돈다면은 그 우리 정말 못난 자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좋으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방패 삼고 우리 상급으로 삼고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물질은 필요가 없었어요. 벌써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과 노비와 가축을 많이 주어서 자기 한 집에서 318인의 군대까지 기를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무슨 물질을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어도 자식이 없어요. 그게 마음속의 원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다메섹에서 취해온 자기 집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 종 중에 제일 우두머리 되는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기를 못 낳은 것 참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면은 만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까만 사람, 흰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시집 보냈을 때 당장 까만 아들도 하나 낳았을 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도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에게 시집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러분 두 번 시집 보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또 태어났습니다. 그랬다면 그 꼬락서니가 무슨 꼬락서니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예 아기를 못 낳게 해버렸죠. 그래, 잉태의 문을 탁 막아버렸죠.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왔다 갔다 안 할 때 그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기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참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올바르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떠돌아댕길 때 아무런 힘도 없고 남이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위험만 하면 자기 아내 시집 보내가지고서 목숨을 건질 때 그때 어린애기를 쑥쑥 낳았으면 절단 강산이 났을 거라. 그 하나님이 그걸 막아줬습니다. 내가 요번에 미국 가니까 미국의 저명한 뉴스위크나 타임즈에서 사회 두루마리라고 그 팔레스타인의 사회에서 그 성경 옛날의 성경 두루마리를 새로 찾아서 그것을 다시 번역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일부분이 나온 걸 보았는데요. 우리 성경보다 더 상세하게 옛날에 기록한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요사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이 창세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사라가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여간 이쁘지가 않아요. 그 이 창세기에는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이 보고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쪽에는 보니까 상세하게 사라의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는데 그게 보니 사라의 키가 어떻고 코가 어느 정도 크고 눈이 어떻게 크고 그것도 유방이 얼마나 크고 이렇게 쫙 다 기록해놨는데요. 이 창세기를 그때 해석해서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 문서입니다. 문서가 또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보면 요사이 미스 코리아 뺨칠 만큼 이쁘다. 그러니 그런 이쁜 부인을 데리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동리 저 동리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마음이 편안할 네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방패와 너희 상급이라고 하니까 그건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요 왜 자식을 안 줍니까?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안 주니까 나의 이 모든 재산은 내 집에서 기른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다 우리 상속을 차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나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실을 안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리운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나이 이미 85세인데 너희 집에서 길러온 종이 후사가 안 된다. 너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나이 85세고 사라의 나이 75세인데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후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의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 생기게 하는 희한한 비결을 여기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도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길 때 굉장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 줄 때 밤의 이상 중에 계시는데 한참 잤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워 이렇게 가지고서 밖으로 나오라. 그래 아브라함이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셨다. 그 중동은 하늘을 보면 그 나라는 사막의 나라라 습기가 없기 때문에 별들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몰라요. 별이 그냥 그 빛대로 다 반짝거려. 그 은구슬 뿌린 그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별을 헤아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별을 헤아리고. 한참 만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바라봄의 법칙.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별들을 바라보고 내 자손이 저것처럼 많을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면 그것이 믿음을 산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쫓아서 별들을 바라보고 그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어 보자말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셨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별들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고 믿은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라봄의 법칙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자꾸 여러분에게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말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짓고 피를 흘려서 탁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봅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저 몸이 찢어지고 저 피를 흘린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저 몸이 찢어지고 저렇게 피를 흘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 즉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상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저 하늘과 땅 사이에 나 대신 죄를 입어서 저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마주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게 하셨구나. 그러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벌받음을 통해서 내 벌받을 것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화목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으니 지금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것을 상상하고 내가 꿈꿀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충만한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걸 상상합니다. 예수님의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손발이 다 찢어졌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내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성경에는 예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내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갈기하게 찢겼구나. 예수님께서 내 연약과 병을 저렇게 찢겨서 갚았으니 내가 또다시 병들 필요가 있겠으며 내가 병 짊어질 이유가 있겠는가. 아스라, 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법칙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음속에 나는 그러므로 병들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매달린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매달렸나? 성경에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야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저주를 받아 매달렸나?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못 나서 저주를 받고 일하는 일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저렇게 받았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탁 늘어진 저주받은 모습을 바라보고 이 내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갔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지 않을 뿐이 날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때 나는 부활 승천할 믿음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보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바라보고 상상을 하십시오.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서 마귀가 하는 말은 그냥 바라보라, 보는 거야 무슨 죄가 있노, 바라보라.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에 가서 하와가 쳐다봤어. 아담은 하와가 가자고 끄니까 끌려갔고 쳐다보기는 하와가 쳐다봤어. 아담은 하나님이 겁이 나서 안 쳐다보고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쳐다보기는 하와가 쳐다봤어. 그니 바라보는 법칙 아닙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니 하와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 상상이 됐습니다. 바라보는 법칙은 그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저걸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니 뭐 딱 믿어버리십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꽉 믿어버립니다. 사람이 믿어버리면 실천해요. 꽉 믿어버리니까 자기도 따서 먹고 그러고 아담에게도 먹어 그러면서 주었습니다. 아담이 받아 먹어버렸다. 그 결과 둘이가 타락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상상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교육이 왜 가정교육이 중요하냐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제 여성 중앙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왔어요. 인터뷰를 왔어요. 오늘날 이 사회가 굉장히 문란한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청소년 범죄가 횡행하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나? 그런 질문을 기자가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문제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첫째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된다. 가정에서 애들이 부모님을 딱 바라보고 부모님이 하는 것마다 상상을 하고서 부모님 하는 것은 그대로 옳다고 믿는데 부모님들이 요사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느 심사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 와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그러고 온갖 폐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부정을 하든 부패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일확천금해서 돈만 벌면 죄리다는 이러한 팽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애들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걸 바라보고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그 다음 상승하면서 그게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서 자기들도 나가가지고서 뭐 권위가 있는 부모 형제 생각하겠나
일확천기만 하면 되리다. 돈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한. 요새 젊은 애들 도둑질 해가서 칼로서 찔러 죽이고 난 다음 경찰에 잡혀서 조금도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가정이 복구되지 않고는 사회 문제 해결 안 된다.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들이 교육해도 벌써 가정에서 머리가 딱 굳어졌는데 학교 교육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가정을 어떻게 구출하노? 가정 구출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가정에 예수를 믿어야 딱 가정에 와서 참 부부간에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죄도 회개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애를 쓰니까 애들이 딱 바라보는 법칙으로 보거든. 하하, 인생을 사는 것은 뭐냐? 저렇게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도 외우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 바라보고 마음속에 상상이 딱 되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마음에 딱 믿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여간 발걸음이 직작으로 비틀비틀해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 때 보니 이게 아니더라. 언제나 바로 돌아온다고요. 애들이 가정에서 저 부모님들 예배드리자 할 때 와서 킬킬거리고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숙제 있다고 하고 졸업이 와서 지금은 못한다고 하고 그 온갖 잔소리 해서 하도 바라보모의 법칙입니다. 바라보모의 법칙. 나는 안 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꼭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면서 살더라. 이게 바라보모의 법칙으로 마음에 딱 박혀. 그래서 요사이 내가 전도 오면 나이 40, 50 된 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주님께 충성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 한평생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러므로 주께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오늘날 바라봄의 법칙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텔레비에서 반짝하게 광고 지나가는 것, 그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냥 텔레비를 입다 벌리고 봐. 그 바라보거든. 바라보고 하 코끼리 냉면 사 먹으라든지 무슨 라면 사 먹으라든지 그 나오면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데 상상하라든 하 맛있게 먹는 거 상상은 그건 자기는 뭣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믿음이 딱 생겨서 시장에 가서 라면 살 때는 그거 사요. 그거 가서 저기는 아무 상상도 없이 벌써 그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산다고요. 그래서 테레비 선전이 그 조그마한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을 내고도 선전하거든. 선전 안 하면 물건 안 팔려요. 선전해놓으면 꼭 팔린다고. 그 왜? 아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가지고서 살아온다. 바라봄의 법칙. 그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집안에 서서 붙이고 혹은 사무실에 서서 붙이고 그것을 자꾸 읽고서 그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일종의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구절을 집에 갖다 붙이거나 회사에 갖다가 붙이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한 번씩 읽고서 그렇게 된 자기의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영롱하게 상상해 보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요. 그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 믿음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바라봄의 법칙.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절대적인 유익이 됩니다. 아무 상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라 말씀해주세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시겠지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라. 그건 뭐 믿음이 아주 순조롭게 마음속에 믿어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85세가 된 아브라함과 75세가 된 세라를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 생각하고 너희 자손도 저 별들처럼 많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자손이 그렇게 많은 것을 꿈꾸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가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이롭다 하시고 그 믿은 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85세에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루어지기는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15년 더 기다려야 되십니다. 여러분께서 믿었다고 해서 당장 발등에 툭 하고서 호박 있는 굴지 안 떨어진다고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믿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참아야 돼. 아브라함은 85세에 믿었는데 실제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는 15년 후인 100세에 이루어졌다. 15년은 기다려야 됐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이나 15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일단 믿었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꾹 참고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요. 엉덩이가 가벼워서 헤딱헤딱 하지 말고 무게 있게 인내로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은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에 의로 느끼셨다 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느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윤리와 도덕은 뭔지 압니까?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의한 것, 흉악한 것이 뭔지 압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아이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얼마나 사람 착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얼마나 도움 많이 베푸는지 압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천만에.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의가 뭐냐? 안 믿는 것이 불입니다.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보기에 죄요 불이요 가장 큰 의로움이 믿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이라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은 이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구원은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우리에게 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자꾸 의심을 합니다. 이제 자손 얻을 것은 믿었는데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는 것도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구약은 옛날의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언약입니다. 언약 없이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 사이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중대한 일을 서로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 체결을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그 계약을 어기면 국가가 그것을 담보로 해서 계약을 어긴 것은 그에 대한 형벌을 가하게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여러분 그냥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언약의 담보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담보가 없이 막연하게 믿습니다. 무조건 하고 믿어라. 그것은 무조건 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믿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통해서 믿는데 그 언약은 반드시 담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한지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는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반드시 내게 주겠다는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짜게 했습니다. 그 옛날에 언약을 맺을 때도 아니라 짐승을 짜게 해가지고서 세워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하고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짜게 해놓고 내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건 뭐냐? 너도 언약을 안 지키면 요것처럼 짜게 해버리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보통 그게 아니에요. 너도 언약을 안 지키면 요 짐승 짜게 해버리듯이 짜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을 지킬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짐승을 다 이게 짜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먼저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풀무불 같은 연기를 내면서 그 짜갠 사이로 싹 지나갔습니다. 그래. 너 언약을 안 지키면 너도 요처럼 짜게 해버리고 하나님도 언약을 안 지킬 때는 하나님도 이렇게 짜게 지내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한 약속입니다. 이런 언약은 해놓고 언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언약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와셔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대피하고 인간 편으로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짜겠다.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찢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언약을 지킨다는 게 아니고 너희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심판받는 예수님처럼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심판받는 거 봤지 이처럼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는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주셨더라.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쪼갰는데 적은 것은 안 쪼갰어요. 굵은 것은 다 쪼갰는데 적은 것은 안쪽에 놓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자꾸 솔개가 덮칩니다. 솔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쪼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천국은 우리에게 올라오면 쪼갠 사람에게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쪼개야 돼요. 우리 마음의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악을 다 쪼개야 돼요. 쪼개놓으면 그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모든 짐승을 다 쪼개놓았으나 적은 새 짐승은 쪼개지 않았어. 솔개가 자꾸 그 차가려고 달라도 오늘날 우리들도 큰 죄는 다 쪼개놓는데 적은 불순종은 쪼개지 않고 뭐 이까지 것이 하고서 내버려놓으니까 자꾸 그것을 따라서 사탄이 달라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자꾸 회방하고 달라드는 것은 우리 속에 쪼개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은 잘 쪼개요. 그러나 적은 것은 쪼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둡니다. 적은 것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것을 조건으로 잡고서 자꾸 와서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솔기가 휙 거기는 허이 그거 또 예배를 드려 또 허이 그거 하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꾸 사탄이 솔개처럼 확 다가와서 잡생각이 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집중 안 될 때가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솔개가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속에 쪼개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솔개가 달라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다 쪼개면 솔개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것 쪼개려고 처리하는 것이요, 금식하는 것도 우리가 쪼개려고 금식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은 쪼개야 됩니다. 안 쪼개고는 재물이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로 자신을 쪼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 그래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런 깊고 암담한 일들이 그 자손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 알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함으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죄를 갚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는 모든 종과 재산과 조카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가뭄이 오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종들 다 돌려보내고 그 재산 다 없애버리고 조카도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머물러 있었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만 그 자리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 조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잘못된 씨를 심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그 죄 때문에 나중에 그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다. 원래부터 애굽은 내려가지 말아야 돼. 죽든 살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는 법도 없고 그 자손들도 약속의 땅에서 번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내려간 그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꼭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하나님이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식이 나오겠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해방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를 예수 믿는 사람 재물 가지면 안된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재물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은 재물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서니까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신앙이 파괴되지 하나님을 잘 중심으로 섬기면 재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재물을 가지고서 주의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에 나올 때는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순종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축복입니다. 재물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보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라 나가면 재물은 그냥 따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 재물을 쫓아가면은 하나님도 잃고 재물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재물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면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편안히 죽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아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혹시 주님 모시기 될 때까지 이 땅에 못 살아남을 것 같으면 편안히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편안히 죽는다는 것, 그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몹쓸 병에 걸려서 참 죽을 때 안 죽어져가지고서 고생고생하는 거 보니 그만큼 불쌍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습니다. 편안히 가요. 편안히 그 잠들면서 그저 편안히 가버립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장수하다가 그 다음에는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장수하고 살고, 그리고 또 갈 때는 편안히 가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더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쫓아낼 때가 오면은 내가 4대 만에 너희 자손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그 깨어놓은 고기 사이로 먼저 아브라함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고 난 다음에 타는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구약도 여러분 피 없이 언약 못 맺고 신약도 피 없이 언약 못 맺고, 피라는 것은 바로 쪼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닙니까? 연기와 불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연기가 나고 그냥 불꽃이 지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른 족속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모든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밥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백성들을 선민의 밥으로 삼았다. 왜? 이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버린 사람들은 수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서 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올바르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를 섬기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로 믿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자꾸 하나님 이용만 하려고 하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이나 환경의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려는 인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용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 하나님 주체주의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자. 내게 있는 모든 마음과 뜻과 생활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야 돼.
내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서 눈 깜짝하고 아웅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 사상은 철저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써버리면 매맞을 것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면 내 생명도 다 내놓을 것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 매를 때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께서 자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서 점점 장성하게 만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벌은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